안녕하세요.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 10권 책을 이제 읽고 있거든요. 10권의 제목은 동으로 가는 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락입니다. 뭐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 뭐 저는 이제 1995년 대학 1학년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처음 접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갔던 뭐한 98년, 99년 뭐 이쯤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 이제 20권의 책을 읽었고 뭐 지금은 한 20년 만에 다시 읽는 책인데요. 뭐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주요 대목들의 항목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제가 이제 읽어보고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들을 쭉 이렇게 접어놓고 뭐좀 이렇게 꺼놓기도 했거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집착이 있고 그것을 위해 극도로 자기주장을 하려는 법이다. 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집착 때문에 좀 잘못됐다. 좀 무리한 길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께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처럼 뭐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리석음이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여기 대목의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쓸모가 있다. 무슨 얘기냐?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함이 자기 발목을 잡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느 누군가는 아주 큰 인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또 누군가는 아주 밑바닥에서 매우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포부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서 조금 더 그래도 한 단계 위의 삶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뭐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이제 최강자이죠. 그 아래에서 2인자로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했던 거죠.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언제든지 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의도적으로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동쪽 에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읽어놨던 영지를 빼앗기고 새로운 영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영지라는 곳은 뭐 만만치 않은 곳이죠. 그 히데요시의 그 가장 강한 부하들에게 애호사에 있기도 하고 새로운 영지는 그 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컨트롤을 해서 정말로 그 220석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영지로 만들 수 있냐 없냐는 이에야스에게는 큰 시험 무대였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었던 그 조선 친병의 그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게 되면서 되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름의 힘을 비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동쪽으로 쫓겨갔지만 실제로는 그게 더큰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나름의 전진을 위한 이보후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얘기하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게 지는 형국이었던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데요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꿈을 꿀 때도 있고 나쁜 꿈을 꿀 때도 있다. 그러나 꿈은 꿈이다. 이었고 그것을 버리고 가는 길은 모두 하나다. 뭐 인생사가 일장춘몽이고 지금 영원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잘 지낼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엔 또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작품 같았습니다. 뭐 이에야스가 그 에도로 동쪽으로 쫓겨날 때그 이에야스의 아래 가신들은 많이 억울해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에야스는
가신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이 없는 행동만큼 세상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건 없다. 무모한 행동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좀더 신념을 가지고 좀더 멀리 내다보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아스는 다짐을 합니다. 뭐 동쪽으로 쫓겨가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정세를 미루어 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아스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다 노부가나 히데요시 그 다음 이아스잖아요. 그 이아스는 히데요시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그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견하면서 현재의 자기 자리를 잘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생각처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밀려날 수 있다. 그리고 좀 많이 고민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 시기를 또좀잘 견디면 또 괜찮아지는 날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히데요시가 성종장구에서 정말 앞에 보일 것들이 없었던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천하 제일의 이제 권력을 만끽하죠. 그러지만 참 웃기는 건 1년 뒤에 그의 아들이 저 세상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참 예측 못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더라는 거죠. 오다 노부가나가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가장 최측근이었던 미치히데에게 혼도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갈칠 누가 알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또 히데요시는 그 나름의 또 오다 노부가나의 힘을 이어받아서 또 자기의 시대를 또 열었던 거고요. 또 이에야스는 그러한 오다 노부가나나 히데요시 아래에서 또 자기의 힘을 또 길러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더 막막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이제 야마구사치의 대망에서 10권, 그러니까 동으로 가는 별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더 힘들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 이아스는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아스가 천하를 가지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신들에게 뭐 나이가 많고 그동안에 많은 경력을 쌓았고 뭐 이런 것들보다 새로이 시작하는 에도라는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이가 많고 적음, 경력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부터 다시 무에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아스는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끔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야마구사 하치의 대망이라고 하는 책 20권입니다. 20권이다 보니까는 좀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8월 한 중순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어느새 이제 20권 중에 한 절반을 달려왔네요.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읽을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야마구사 하치의 대망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중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뭐 다음번에는 그 일본 뭡니까?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든 아니면은 뭐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이든 뭐 여러 일본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또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뭐 미래 모습들 그리고 좀 암울하고 답답한 얘기들 말고 그 안에서 또 나름의 희망과 좀 비전이나 아니면 해결책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